안녕하세요 여러분, 초혼자입니다. 자,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사슴벌레를 채집하기 좋은 장소를 좀 알려드렸는데요. 자,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가재입니다. 제가 요즘 이제 또 환경 파괴가 되고 물이 좀 적어지면서 가재를 좀 채집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졌는데요. 이번 제가 바로 이 통과 조그만 떼채로 가재를 쉽게 채집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통과의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. 자, 여러분, 가재는 좀 시원한 물 1급 수에서 많이 서식을 하는데요. 이렇게 큰 돌이나 낙엽 같은 곳에서 좀 많이 숨어서 지냅니다. 따라서 이렇게 큰 돌과 낙엽이 있고 또 1급 수 그런 지역이라면 가재를 잘 채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한번 가재들을 찾아보도록 하죠. 자, 가재는 이렇게 돌 사이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요. 제가 한번 이렇게 맨손으로 채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가재는 여기에도 지금 가재가 있죠? 가재는 이렇게 앞쪽에서 바로 잡는 것보다 뒤로 이렇게 도망치기 때문에 뒤쪽에서 잡는 게 좀 편합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오. 이거 보이시나요?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하시면 좀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통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적한 돌들을 들어보시면 채집하실 수가 있는데요. 오, 여기. 이 지금 보이시나요? 조그만 거? 조그만 가재가 있습니다, 지금. 자, 오. 자, 여기 새끼 가재인데요. 와, 이거 진짜 조그맣다. 오. 진짜 귀여운 새끼 가재입니다. 자, 요거는 일단 관찰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바로 놔주도록 할게요. 자. 그리고 이제, 이렇게 서식지는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해주고요. 그리고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, 돌을 질 때 살살 들어야 가재가 도망가지도 않고, 그리고 또 뿌옇게 바닥에 부유물 같은 게 올라오지가 않습니다. 자, 이쪽에 한번 볼게요. Nope. 오, 봐봐. 여기 보세요. 여기 이렇게 부유물이 올라오죠?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부유물이 올라와서 잡기가 좀 힘들어집니다. 여긴 없는 것 같네요. Nope. 자, 그럼 다른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이쪽 돌이. Nope. 여기 이쪽은 부유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부유물이 좀 많은 경우도 있고요. 오, 여기도 있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을 들어보시면. Nope. 자, 그리고 여러분, 이 가재들이 또 먹이가 있잖아요. 가재들은 주로 이렇게 부유물을 먹기도 하지만 엽새우란 걸 좀 자주 먹어요. 이곳에서 또 엽새우가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자, 이렇게 아래를 좀 살펴볼게요, 제가. 우와, 아이고, 미쳤다. 엽새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없네요, 여기. 자, 이런 곳을 또 살펴봐도 엽새우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우와, 여기서 많이 나오네요. 자, 이런 게 바로 엽새우라는 건데요. 이런 걸 먹고 가재들이 자랍니다. 자, 우와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새우인데요. 진짜 엄청 아기자기해요, 애들이. 여기도 엄청 많이 나오죠? 자, 이렇게, 우와. 엄청 많이 나옵니다, 여기서. 자, 그리고 이 돌도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, 이 돌. 이 돌 아래에도 분명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자, 한번 들어보죠, 이제. 우와. 오, 있다. 자, 여기 보시, 오. 자, 여러분, 여기. 와, 큼직한 놈으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자, 이것도 이제 통에 넣고요. 자, 여러분, 여기 보시면 지금 엽새우가 많은 부분에 가재가 한 마리 있어요. 자, 이렇게. 아무래도 가재가 또 엽새우를 사냥하러 온 것 같아요. 우와, 진짜 엄청 크죠, 쉽게 말이.
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낙엽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,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낙엽 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자 아까부터 저 보이던 가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, 위에서 잘 안 보이네요. 보인다. 오, 물리겠다. 자, 여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잡혔습니다. 아까부터 계속 나업 쪽에서 얼쩡거리더라고요, 이 가재는. 풍년 높고요. 그리고 여기 가재가 아무래도 더 있을 건데, 일단 제가 다 잡진 않고, 이 정도만 일단 채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. 자, 그럼 이제 한번 가재를 관찰하러 가보죠. 자 여러분, 제가 여기다 이제 가재들을 잡아서 옮겨놨는데요. 일단은 먼저 가재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창가재는 좀 갈색빛이 많이 도는 그런 가재인데요. 크기는 그렇게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. 자 그 다음으로 뭐 암수구문 같은 경우에,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두 쌍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수컷이고, 이렇게 없는 게 암컷입니다. 자 비교가 되시나요? 이게 수컷, 이게 암컷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암수구문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가재를 좀 간단하게 잡아봤는데요. 일단 제가 뭐 곤충 영상을 위주로 이제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, 더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오고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